네, 이번에는 와이파이로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서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을 값을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보통 휴대폰 안드로이드용으로 앱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제 가까이 오셔서 시스템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는 MPPT Tracer A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 모니터링을 위해서 우리가 MT5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도 물론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볼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관한 내용하고 현재 충전되고 있는 상태, 태양광 들어가고 배터리에 입력되고 있는 전압 전류 그리고 출력되는 내용까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값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 변경까지 다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 말고 다른 방식, 즉 폰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검출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똑같이 이피솔라를 회사에서 나온 이박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와이파이를 발생시켜 즉 전송시켜주는 역할하는 중계기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시스템 전체를 이 중계기를 통해서 내 휴대폰하고 연결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원만 직접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뭐 어떤 휴대폰을 상관이 없는데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휴대폰이면 다 사용 가능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주고요.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연결하게 되면 먼저 그 사전 작업이 있는데요. 이제 와이파이를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와이파이를 찾아주는 건데 지금 내려놓고 할게요. 와이파이를 찾아주는데 와이파이를 이제 보통 우리가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하게 되면 연결하게 되면 이박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현재 사무실에 IP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쓰는 저희 인터넷 연결 방법이 있고요. 이박스가 있는데 자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는 직접 선택해줘야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박스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파워뿐만 아니라 라인이 연결됐을 때 초록색 불이 켜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주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시작이 되면서 내가 와이파이를 연결할 건지 또는 블루투스를 연결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블루투스 제품은 똑같은 형태의 제품인데 이 제품도 연결하시게 되면 블루투스로 직접 폰 휴대폰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와이파이만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와이파이를 누르시게 되면 디바이스가 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피솔에서 나온 컨트롤러나 인버터가 모두 다 제어가 되는데요. 오늘은 컨트롤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내는 것하고 받는 게 나오죠. 현재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리얼타임 모니터링 하시게 되면 현재 이 제품의 경우에 시리얼 넘버, 디바이스 넘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3V가 태양광이 공급되고 있으며 배터리는 14.6V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전류는 5.43A가 흐르고 있는 거, 이건 79.65W에 해당되죠. 온도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력 나가는 거는 현재 클로즈인데 요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 변경 됩니다.
디바이스를 ON으로 해서 샌드를 보내겠습니다. 켜졌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ON을 OFF로 연결하게 되면 이거 보내주게 되면 램프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 시간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켜졌다 꺼졌다를 제가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컨펌을 하게 되면 시간이 변경되고 이건 램프에 관한 거니까 또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한데 이제 12V 유저 사용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리튬 이온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를 이 상태에서 값을 다 직접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바로 선택을 한 다음에 바꾸시고 그 다음에 샌드를 누르시게 되면 그 값이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다 점검하실 수 있고요. 그것들을 원하시는 상태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떨어져 있을 때 오프 또는 온을 직접 지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박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휴대폰을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이 길이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와이파이 집 안에서 와이파이가 가는 거리들이 있죠. 그 거리 정도가 보장이 되니까 보통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캠핑카 내부 또는 캠핑카 밖에서도 직접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관한 상황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구체적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